되게 딱 들어가시면요. 복 들어오는 집이라고 딱 붙여놓으십시오. 복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 한바탕 웃음 조는 어디냐면 거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네, 그리고 나만의 주방 공간. 네. 설거지를 할 때? 이럴 때도 어떻게 한다? 한바탕 웃음. 네. 사실 제가 크게 웃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기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예쁘게 크게 한번 웃어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이 다섯 가지는요. 생활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행복 라인이에요. 행복 라인은요.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큰 방에 들어올 때마다, 화장실을 넘어갈 때마다 내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라인, 행복 라인. 넘어가면서 입꼬리만 올려도 우리 뇌는 어떻다고요? 인지를 해요. 기억해요. 또한 쥐어짝 넘어가면서 행복 라인 많이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을 할 때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주인공 맞으시죠? 주인공이야는요.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이 삶은 살만 나다는 거예요.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는 거예요. 머리 아픈 숙제였는지 알았어요, 제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가 약을 먹어야 돼요. 신지로이드 약을 먹어요. 긍정적이지 못했을 때, 제가 웃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요, 이랬습니다. 나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랬던 제가 긍정적이고 웃음을 만나고 제 생각이 바꾸고 이런 다섯 가지의 원칙을 생활화하고 난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약 하나를 보고 얘기해요. 예, 신지로이드 고마워. 너 몸에 들어가면 나에게 호르몬을 만들어주지. 고마워. 라는 얘기. 여러분 경험 못하셨죠? 저는요. 9시간 수술하고 눈을 떴을 때요. 손이 묶여있었어요. 중환자실했어요. 왜일까요? 뇌수술을 9시간 수술한 이후에 환경 환자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잘못되면 9시간 수술 또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틀인지 3일인지 뜬 눈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제가 외쳤어요. 선생님 저 수면제 한 알만 주세요. 수면제. 그제서야 수면제 하나를 먹고 제가 깊은 잠에 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떴을 때 저는 깜짝 놀라면서 눈을 떴어요. 아이가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